끈의 기능을 극대화한 축구화 푸마 퓨처 2.1 넷핏. 퓨처 2.1 넷핏의 착용감은 전작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퓨처 18.1 넷핏의 넓은 토박스는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어퍼의 코팅 부분이 더 넓게 적용되어 유연했던 토박스는 좀 더 딱딱해졌습니다. 대신 이 덕분에 전작보다 내구성이 보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발등 부분에 V자 형태의 코팅이 추가되면서 중족부와 발등에 압박감이 생겼습니다. 이 변화로 전작보다 발을 잘 잡아주는 대신 편안함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신작에는 자유로운 끈묶기를 가능케 하는 넷핏 시스템이 보완되었습니다. 더욱 촘촘하고 좌우로 넓어진 그물망 덕분에 축구화 끈에 세밀한 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V자 코팅도 넷핏의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깥쪽 복숭아뼈 부분의 코팅이 낮아져 전작에 있었던 쓸림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발이 편안해진 것뿐만 아니라 발목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연한 어퍼와 달리 매우 딱딱한 내장형 힐컵은 발을 잘 지지해줍니다. 반면 힐카운터 내부에는 쿠션이 존재하지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발등 부분에서 이어지는 에보니트 칼라는 편하게 발목을 감싸줍니다. 전작 퓨처 18.1 넷핏과 비교하면 발등의 에보니트 범위는 줄어드는 대신 발목의 더 낮은 곳부터 니트가 시작됩니다. 전체적으로 발목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 느낌입니다. 원형과 일자형이 혼합된 스터드, 중앙의 토션바로 이루어진 아웃솔은 전작과 동일합니다. 가볍고 유연한 쾌박스 소재로 이루어진 래피드 어질리티 아웃솔은 혼합 스터드와 함께 급격한 방향 전환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착용해본 결과 좌우로 움직일 때 접지력은 우수했지만 앞으로 치고 나갈 때의 접지력은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스터드의 길이는 FGAG 기준 긴 편입니다. 짧은 인조잔디에서 착용해봤을 때 다소 미끄럽고 높은 느낌이었습니다. 천연잔디 또는 관리가 잘 된 인조잔디에서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인솔의 뒷면에는 넓은 범위에 쿠션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퓨처 2.1 넷핏은 정사이즈를 추천합니다. 손톱 한마디가 남는 수준으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족부 압박감을 고려했을 때 사이즈 다운은 힘듭니다. 퓨처 2.1 넷핏의 킥 느낌은 평범했습니다. 묵직한 천연가죽의 느낌보다는 찰진 인조가죽의 느낌에 가깝지만 탄성이 인조가죽에 비해 부족해 보였습니다. 볼터치 시에는 가죽의 푹신함은 느낄 수 없었지만 넷핏의 그물망과 코팅 처리된 텍스처들이 볼과의 마찰을 일으켜 컨트롤에 용이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터치감이었습니다. 푸마 혁신의 아이콘 퓨처 넷핏. 이번 퓨처 2.1 넷핏은 전작과의 큰 차이는 없었지만 여러 부분을 보완해 출시된 축구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단점이나 치우침 없이 균형 있는 축구화였습니다. 올댓부츠는 발볼이 비교적 넓고 축구화의 끈을 이용해 나만의 스타일로 축구화를 착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퓨처 2.1 넷핏을 추천합니다.